원하시는 길이까지 다 떠갖고 오셨으면은요. 저는 지금 요 길이를 재봤을 때한 123cm 정도 떠서 왔습니다. 길게 떠갖고 오셨으면 요대로 마무리를 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옆에 단에 아래 여기랑 여기랑 좀한번더 돌려줄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무늬는 이제 이렇게 끝나게 첫 번째 무늬랑 똑같이 끝나게 하시면 되겠죠. 요 제대로 된 꽃잎 무늬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상태에서요, 저는 옆에 테두리를 좀 돌려줄 건데, 하나, 둘, 셋, 네개 하시고요. 한 번, 두번 감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번, 한 번, 두번 감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두 번. 요 두길긴뜨기 세개 있을 때 한꺼번에 쏙. 이렇게 해서 옆으로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줄게요. 옆 단에다가 요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한 번, 두번 감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세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쏙 하고 여기 넣어서 빼뜨기 옆에다가 요 꽃무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셋네개두개더 만들어서요. 요 선에다가 요 꽃무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쭉 길게 끝까지 만드시고요. 여기까지 만드시고 여기 밑에 맨 밑과 맨 위에 여기는요 안 돌릴 거예요. 그래서 실 끊어 주신 다음에 다시 실 연결해서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 연결해서 쭉또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여기서 실 끊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저는 무늬를 만들었고요. 네, 원하시는 대로 옆에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게 이제 만드셔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